선공은 엠블랙이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 좋아요. 역시 은메달리스트 다운. 4번 7점. 7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무난하죠. 침착하게. 아, 흔들려요. 8점. 8점입니다. 자, 17점이에요. 17점입니다. 자, 리키. 아, 4점. 4점. 아, 긴장했나요? 4점입니다. 리키 두 번째 샷. 아, 1점. 1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자.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온 천둥군입니다. 자, 우리 천둥. 반지의 제왕의 요정 같습니다. 8점! 8점이에요! 천둥! 천둥이 치고 있어요! 잘하는데요. 역시 은메달리스트 괜히 나오는 거 아니죠? 9점! 9점이에요! 천둥! 천둥! 드라마 끝내고 올만하네요. 자, 약간 넋이나간 리키. 천둥 잘하네요. 천둥 잘합니다. 아, 이... 승우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꾸고 있어요.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구멍에서 에이스로. 아, 5점. 5점입니다. 자, 글쎄요. 잘 싸줘야 될 텐데. 틴탑이 잘 올라왔는데 아주 여유로운 표정 짓고 있는 천둥. 자, 천지. 6점. 6점이에요. 창조군이 뭔가 일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호군이 엠블랙 마지막 주자로 나섭니다. 우리 털들의 희망이거든요. 지호! 유일하게 털많은 아이돌. 아이돌계의 바야바! 지호! 3점! 3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섞으면 바로 부정을 타게 돼 있군요. 전현무의 저주인가요? 네. 네. 자, 우리 지호. 9점! 9점입니다. 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잘 쏘네요. 승부를 결정 짓습니다. 엠블랙이 틴탑을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남자의. 자, 지난해에 또 이어지죠. 예. 지난해 재방송 엠블랙 대 제아. 제아 대 엠블랙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해에는 제국의 아이들이 이겼습니다만 과연 엠블랙이 올해 서류에 성공할 수 있을지요. 자, 먼저 제국의 아이들 누가 먼저 쏠까요? 자, 우리 케빈 군이 먼저 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우리 제아부터 케빈부터 갑니다. 7점! 7점, 아, 7점 좋아요. 산뜻하게 출발하는 네. 케빈. 나쁘지 않아요. 7점! 아, 7점. 7-7. 자, 케빈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입니다. 제아 대단합니다. 아, 제국의 애들 저력이 대단합니다. 아, 첫 번째 핸들 맞췄는데 23점인가요? 자, 천둥 네.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5점. 자,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걸렸어요. 네. 허공에서 네. 났어요. 자, 지금 저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미르군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에 정확히 붙지가 않습니다. 5점! 아, 그래요. 지금 말이죠. 네. 안 붙어요. 준결승과 예선 때는 정확히 붙여서 쐈는데 더 있어요. 연속 5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이 정도에서 10점이 나오면 재밌을 텐데요. 그래요. 네. 저희 방송 좀 재밌게 갑시다. 방송. 미르야, 가자. 자, 퍼펙트 골드 한번 가자. 2점입니다. 2점. 아무도 말이 없네요. 12점인가요? 네. 강철용. 아, 지금 초반 스코어는 안 좋습니다. 아직 몰라요. 자, 우리 두 선수는 묵묵히 믿고 있는 표정입니다. 자, 제국의 아이들 두 번째 사수. 자세 좋아요. 네. 5점. 5점입니다. 자, 소리 나면 안 좋은 거예요.
땡 소리가 가끔 예. 나고 있습니다. 땡 소리 나면은 기본적으로 5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둔탁한 소리 나면 셀이고요. 예, 셀을 한번 좀 오래됐어요. 표정은 비장합니다. 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박형식 멋있습니다. 5점. 5점입니다. 자, 5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엠블랙 기회는 있어요. 자, 왼팔이 안 흔들리고 조준을 네. 안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점. 5점입니다. 5점이에요. 트리플 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엠블랙이 바삐 따라가야 될 상황이죠. 네. 자, 천둥. 천둥이가 있어요. 엠블랙의 에이스거든요. 여기서 10점, 9점, 10점 가면 뒤집어집니다. 자, 우리 천둥 8점, 9점, 9점을 쏜 적이 있습니다. 8점! 8점이에요. 또다시 8, 9, 9 가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요. 자, 쇄골뼈 골절로 참가하지 못했던 승우군이 나와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소 이제 9점 이상을 쏴줘야만 바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엠블랙의 희망. 천둥이 힘내야 돼요. 천둥. 아, 10점! 다름없습니다. 천둥 역시 천둥 역시 결승전 답네요. 천둥을 태능으로 천둥을 태능으로 천둥 8점 차예요. 이거 네. 남미에서 양궁 선수 섭외 요청 오겠어요. 야. 아 페루가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Muy bien, muy bien. 자 천둥 Cuatro, cuatro. 자 거의 퍼펙트 골드였습니다. 5점. 5점입니다. 자, 이게 양궁입니다. 10점을 쏘고 나서도 마인드 컨트롤 제대로 못하면 바로 5점으로 떨어져요. 그래도 잘한 게 지금 2엔드를 맞췄는데 3점 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5대 제아도 긴장을 하죠. 38. 자, 이제, 역시 결승전답게 네. 3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 동준 부담감을 떨쳐내야죠. 오늘 운동을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9점. 9점이에요, 동준. 자, 역시. 마지막 세 발 중에 첫 발 9점으로 상식을 합니다. 천둥은 표정이 없습니다. 졸린 건가요? 졸린가요? 자, 신중하게 두 번째. 6점. 6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나쁘지 않아요. 자, 동준 약간 아쉽죠? 여기서 붙이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결승전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이 점수가 중요합니다. 자, 천둥과 동준의 대결. 이 점수 중요해요. 7점. 7점입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지금 22점밖에 득점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25점 차이가 됐는데요. 25점 차이죠. 자, 이제 네. 마지막 지호죠. 자, 우리 모발인들의 희망이죠. 지호. 아, 지호 그 사이에 아, 호수염 자국이 선명하게. 목탄으로 좀 그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린 거 같아요. 크로키로. 자, 저게 저 친구 매력이에요. 잘 걸치고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8점! 괜찮습니다. 자, 몰라요. 자,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동준 아, 긴장감이 있습니다. 약간 사색이 됐어요. 자, 지호가 해내야 됩니다. 지호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자, 많은 소속 연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 해내야 됩니다. 따라붙어야 돼요. 자, 두 번째 6점!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약간 아쉬운데요. 여자 자, 경기보다는 마지막에 아, 좀 10점을 쏴줘야죠. 자, 무조건 10점 가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제구 애들이 마지막 한 발을 어떻게 쏠지 모르기 최소한 때문에 최소한 8점 이상은 쏴야 됩니다. 네. 자, 지호. 자, 우리 PD가 좋아하는 점수는 10점입니다. 부담합니다. 제발 예능에 제발 주세요. 제발 10점. 9점. 나쁘잖아요. 야, 이게 바로 9점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자, 9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9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러면은 두 점 차인가요? 자, 두 점 차죠. 야, 그렇습니다. 네, 네. 2점 차이로 마지막 한 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자, 2점 차이는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네, 네. 예, 10점 쏘고 8점 쏘면 연장 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2점 차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 승부가 뒤집히는 네, 경우가 네. 많이 있죠, 실제로. 네. 자, 케빈도 어떻게 보면 승부를 띄운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발입니다. 제이국의 아이들, 케빈! 제이국의 아이들, 케빈! 자, 마지막 한 발입니다. 제이국의 아이들. 10점 쏘고 끝나요.
7점입니다. 7점이에요. 자, 이렇게는 몰려요. 2점으로 끝나요. 7점. 7점이에요. 자, 이렇게는 몰려요. 7점이에요. 자, 이렇게는 몰려요. 7점이에요. 자, 이렇게는 몰려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자, 여기서 9점만 쏴도 연장 가는 거죠. 연장 갑니다. 10점 쏘면 대역전입니다. 대역전 이기고요. 8점 쏘면 칩니다. 자. 무조건 노란색 쏴야죠. 9점 이상 쏴야 연장을 가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네. 아, 지호 씨가 긴장을 하면 안 돼. 웃네요. 자, 중국의 아이들 일어나 있죠. 자, 축구의 페널티킥과 같은 느낌일 겁니다. 자, 올렸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발은 한 발. 자, 만약에 2점이 되면 동점이 됩니다. 이제 남은 발은 한 발. 자, 만약에 2점이 되면 동점이 됩니다. 자, 전문용어로 슈도프죠. 네, 전문용어 슈도프요. 자, 연장전입니다. 각 팀당 딱 한 발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에이스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발. 아, 제가 총대를 매서 이 감을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엠블랙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이스가 제국의 아이들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저희도 마태형, 케빈 형을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책임감. 자, 다시 한번 연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도프에 대해서 두 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점수일 경우는 중앙 관역에서 가까운 팀이 이기게 됩니다. 이 한 발로 모든 결승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팀은 다 승부수를 띄웠어요. 마지막 주자를 그대로 두 번째 사수로 내보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케빈이 쏩니다. 케빈이 자. 조금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케빈 때문에 연장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렸어요. 올렸어요. 자, 케빈 마지막 한 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점 상황. 9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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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지호군이 9점 이상을 쏴야 되고 네네. 같은 9점이라도 정중앙의 네. 관역과 센치를 잽니다. 센치를 재서 더 가까워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케빈 군의 9점이 굉장히 정중앙과 가까운 9점이었어요. 네네. 가까워요. 쉽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호군은 10점을 쏴야 쏘는 게 우승입니다. 네. 근데 10점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지호군이 퍼펙트 골드를 하게 되면 대역전의 드라마 마지막 발입니다. 자, 페루 팬들이 보고 있어요. 8점! 이렇게 돼서 제국의 아이들이 디펜딩 챔피언에 오르면서 또다시 금메달리스트에 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제국의 아이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재밌었어요. 제국의 명사수들입니다. 나인 뮤지스 같이 좋아해 주세요. 1점 차. 1점 차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말이죠. 이거는 승부를 떠나서 너무나 명승부였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양국 여자 단체 결승전도 정말 일품이었고 네. 남자